그래, 그럴 수 있다. 이 회사는 나 따위 하나 없어도 굴러간다. 물론 이 일의 똥은 내가 치워야 되고 이것도 내가 감수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까지가 내 업무다. 카메라가 자꾸 번터번터거리고 고장이 난 것 같지만 이 또한 인어피스다. 고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롱둥이 건강각 인사드립니다. 바로 빨래들이 콘텐츠 시작할게요. 호도 하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만 7년 차에 일에 치여서 그런가 친구도 별로 없고 예민한 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경련에 토하기도 하고 응급실도 몇 번 가고 근데 먹고는 살아야 하니 회사 생활은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계속해서 기본적인 걸 틀리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같이 팀으로 일한 지가 벌써 1년째인데 같은 걸로 어쩔 땐 실수해서 빼먹고 어떨 땐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 미칠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도 임의대로 바꿔버리고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아서 인류애가 말라버릴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제가 병에 걸릴 것 같아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도 검색을 해보고 잠깐 나와서 산책도 하고 분위기도 전환을 시키곤 있는데 제 성격이 예민하기도 하고 잔상이 오래가서 그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밝고 유쾌하고 늘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강강님의 그 성격이 그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이신 건지 어머님을 보면 그런 것 같았어요. 절대 욕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방법을 아시면 같이 좀 나눠주세요 하고 무료 나눔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방법 그거를 제가 알았다면 정말 저명한 84피플로서 왜냐면 저는 84년생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방탄소녀단이 되고도 남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안타깝게 요거는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야가 저한테 보내준 사연에 이런 내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뼛속까지 쩌리쩌리하게 다 알고 있어요. 왜?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생활을 했었느냐.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러지? 이게 이 절차가 이 일에서 당연한 거고 이게 상식 아닌가?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오는 나에게로 오는 스트레스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고 에코 드라이빙을 뭐 60이 아니라 50에 넣고 살살살살 가면서 운전을 해도 와서 박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제가 나한테 왜 그럴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맨 마지막에 최종 확인을 내가 해야 돼. 내 손을 거쳐야 돼. 그러다가 이제 뭐라도 하나 걸렸어. 건덕지가 걸렸어. 그러면 이제 이거 봐. 이거 내가 확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뭐 사기치려고 한 거 아니야? 나 속으려고 한 거 아니야? 프리랜서를 하고 나서는 내 일이 되니까 이게 더 극도로 예민해졌겠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시키지도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제가 혼자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었고 이게 프로지. 그 생각까지 갖고 있었어요. 자기도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그런 게 사실상 나 스스로를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스스로 셀프로 주는 거고 나를 힘들게 하고 피로도를 높이는 건데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한 3-4년이죠. 그 사이에 제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내려놨죠. 그래서 혹자들은 아이고 쟤 나이 들더니 저거 이빨 다 빠진 거 봐라 많이 꺾였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약간 좀 내려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말했던 뭐 상식이라는 거 내가 주장했던 이거는 기본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내 기준 내 눈에 거슬려 보였기 때문에 그게 비상식적이다 라고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매뉴얼 체크리스트 그 시스템이잖아요. 결국에 그거를 만든 것도 나인 게 내 기준에서 내가 만든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어? 저 사람 뭐야? 이거 기본인데? 이거 상식인데? 거기서 벗어나네? 뭔 상식? 저 상식 하나도 없잖아요. 주제원도 몰랐잖아. 나야말로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은 정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 나 정상인이에요? 정상인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저는 정상이 아니고 도라입니다. 어머 저 아줌마 말투 왜 저래? 빨래를 갠다면서 왜 둘둘 말아? 말은 또 왜 저렇게 많아? 누군가의 시선에서 저는 땡!
아직 정상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내 눈에 거슬림이더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나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거를 알게 된 게 제가 무슨 수련을 한 것도 아니고 도인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게 돼? 너는 계기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뭐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와닿지가 않았어. 내가 나를 몰랐던 거야. 사연준 친구야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네. 그래서 몸이 아프고 응급실도 가네. 뭐라도 해야겠다. 고쳐야겠다. 그러니까 사연도 보내주신 거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전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주변에서 야, 넌 너무 밝고 어디다 내놔도 살겠다. 사막에 내놔도 모래알을 팔 사람이 너야. 매유내강이 너다. 너는 상처도 안 받을 거야. 스트레스도 안 받아. 이러니까 귀는 얇아. 전보야, 덤본가? 귀가 팔랑팔랑해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저기 날아갈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대박인 것 같아. 강철 심장인 것 같아. 용가리 통뼈야.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얘가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위경련이 왔을 때도 모르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속이 아파? 이거 왜 이렇게 뒤틀려? 별꼴. 위가 작나 봐. 조금만 먹어도 이러네. 그러고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인가 해수로는 4년인가 그때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업무적으로도 많았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집안의 대소사 그런 일도 겹쳤었고 근데 일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스케줄도 다 하고 싶어. 욕심은 있어요. 거절을 하나도 안 해. 근데 또 승질머리가 이러니까 남한테 부탁을 하거나 뭔가를 시키거나 그것도 못해. 또 꼴에 싫은 소리도 못하는 성격이야.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스스로도 자각을 했어. 이러다가 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운동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래가지고 막 잠도 한두 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그 상태에서 막 눈꺼풀이 여기까지 얼굴이 시커매. 생리를 해도 무조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뭐를 느꼈느냐. 나는 일도 운동도 완벽하게 하는 완벽한 아줌씨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살았어. 그러다 보니 뭐 몸이 버텨요.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조금 다닌 거죠. 큰 병원을. 그러니까 이쪽 이제 그 상피세포라고 하죠. 상피세포암. 심한 건 아니고 저등급 암이어서 다행히 이제 잘라내고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적 관찰 기간 해가지고 병원에 가끔씩 가고 있죠. 지금은 건강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안 거예요. 인지를 한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뭐를 느꼈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내가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고 샴푸통을 딱 내려놓고 찬물로 이걸 싹 했어. 그리고 나서 샴푸통을 딱 보는데 내가 머리를 감았나? 그 정도까지 기억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빠도 50대 때 암으로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외할아버지도 암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으면 양쪽에 유전력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러시아 룰렛 게임이야. 언제 내가 뭘 터질지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뭘 믿고 내 건강에 이렇게까지 자만했던 거지? 심지어 디스크 치료까지 하느라 맨날 병원을 가는 주제에 쓸데없이 왜 이렇게 긍정적이었지?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심지어 저럴 수도 있겠다. 나도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물며 타인은 남은 오죽할까. 내 입맛에 딱 맞는 일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없다. 왜? 입맛도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요즘은 포기를 되게 빨리 해요. 이게 내가 약간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포기.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게 금전적으로든 뭐든 덮을 수 있는 거는 덮는 것도 그게 똑똑한 거더라고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1순위는 나의 건강이고 자율신경계의 안정이다. 성격이 질병이라는 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참 그 성격을 바꾼다는 거 타고난 성향을 바꾼다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든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로 밑바닥에 싹 깔아놓고 나는 왜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이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복리이자처럼 우리 천천히 노력을 해봅시다. 저도 노력 중이에요. 저도 여기에서 늘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 약간 휴화산이야. 자기가 업무 매뉴얼을 만들듯이 나를 위한 매뉴얼도 머릿속에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또 늘 있는 실수인데 또 했어. 그러면 이제 매뉴얼 1번 Inner Peace. 그럴 수 있다. 호흡 들이마시고 욕도 도움이 돼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이 회사는 나 따위 하나 없어도 굴러간다. 물론 이 일의 똥은
내가 지워야 되고 이것도 내가 감수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까지가 내 업무다. 카메라가 자꾸 번터번터거리고 고장이 난 것 같지만 이 또한 이너피스다. 고칠 것이다. 늘 건강이 1순위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자고요. 그러므로 빨리 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